모두들 털하입니다. 네이버툰에서 그 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8월 9일에 네. 여기서 네이버툰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괜찮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거 이 적자는 의도된 적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요 워딩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무슨 음모이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의도된 적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세상에 어디 어떤 기업이 의도적으로 적자를 보는가 하는 그렇죠.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이버툰은 글로벌 매출액은 2323억 원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919억 원, 네. 일본이 1124억 원입니다. 근데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해외 시장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서 그 적자를 총 합치면 291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요. 네네네. 네. 최소연 대표가 말한 게 웹툰이나 스노우 등 콘텐츠 부분은 마케팅이랑 공격적인 인력 채용에 집중해서 비용이 많이 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는 전략적으로 의도된 적자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그 네이버 웹툰의 수치가 적자가 떴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 전체 대표가 네. 해설을 하기를 이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기욕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업 부문별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너 내 손 위에 보이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단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이자 세계 3위 콘텐츠 시장 일본에서 일단 카카오의 피코마에게 따라잡혔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서 이 ARPU라는 게 유저당 평균 결제액이에요. 에버리지 레비뉴 퍼 페잉 유저. 그러니까 돈을 내는 독자들이 얼마를 쓰는가? 이 얼마를 쓰는가? 네. 그게 그 라인만가 기준으로는 3만 5천 원 정도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번에 인수한 이북 재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를 합치면 4만 8천 원 가량이 돼요. 어허. 한 명당 돈을 쓰는 사람은 4만 8천 원 정도를 쓴다. 한 달에. 네.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얼마일까 하고 봤더니 한국은 한 9천 원 정도? 네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독자가 앞으로 늘어날 거고 네네. 미국은 대략 13,000원 정도 씁니다. 어허. 여기서 작년에 인수한 와패드는 빠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빠져 있어요. 네. 앞으로 독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와패드가 포함되는 이 순간이 오면 이 결제액은 크게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해설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9,000원을 쓴다? 네, 한국에선 그렇다.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콘텐츠에. 구독 서비스 빼고 구독 네. 서비스 빼고 대략 한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 쓰지 않을까요? 웹툰에만 그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산업계의 기둥이네요. 산업 역군입니다. 네. 허리가 쉬네요. 자,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더 유저를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돈을 더 많이 쓰는 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익성은 나아지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문피아 인수 효과 그리고 이북 재팬 인수 효과 일본에서 와패드 인수 효과가 한 번에 터지는 시기가 오면 이거 다 그냥 상쇄되는 적자다. 그거 전부 다 하나하나 한 방인데요. 네. 자, 우리 네. 일본에서도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현석 대표님께서도 일본 웹툰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네. 말해주셨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 일본 현지에서 느껴지는 웹툰에 대한 어떤 그 온도, 현지 온도는 또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그쵸. 분들이 말해주셔야 되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수치를 갖고 와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웹툰 뭐 우리가 약간 한국에서 야 웹툰 장난 아니야 해외 나가면 다 웹툰만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또 저 국뽕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아 그게 단순히 그냥 국뽕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거기 약간 온도가 심상치 않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보부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플랫폼이 되게 거대화되고 커졌어요.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일단 국한해서 보자면 네. 자회사 스튜디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어허. 다시 이 글로벌 플랫폼이 그 자회사의 작품을 해외에 홍보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일반화가 되면 네. 산업에는 분명히 긍정적일 겁니다. 음흠. 네. 그 최소연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적자는 일시적인 것이고 국제로 전환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네네. 이용의 측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창작의 측면에서 개인 작가의 측면에서 이게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까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주시해야겠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같이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거기서 작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장이다. 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